네, 킹콩입니다. 2023 대순을 위해서 이번 3월 달에 교육청 전국연합 모의고사가 있었죠. 해설 강의를 이 총평 끝나고 나면 현장에서 이제 찍어서 올릴 거고요. 그리고 이번 시험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 좀 드리고,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의 그 목적이 좀 있습니다. 그 문제는요, 여러분이 푸는 그 문제 있잖아요. 그 문제는 문제를 제작하는 사람의 관점하고, 그리고 그거를 직접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들이 풀었을 때그 학생들이 느끼는 관점, 그리고 시험장엔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영어를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고, 그리고 공부해왔던 저희 학원 강사나 학교 선생님이 봤을 때그 관점, 그세 가지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해설 강의를 3월달 전국연합 시험이 뭐 6평 9평이 중요하지, 3월은 뭐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, 해설 강의를 안 듣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분명히 느껴지시는 것이 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꼭좀 들어라. 뭐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, 여러 선생님들의 거 강의를 좀 들어서 비교해라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, 자, 3월달 총평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그 방금 말씀드린 그 강사 입장이랑 학생들 입장이랑 약간의 그 느껴지는 괴리감이 약간 있어요. 강사들은 이렇게 느끼는데 선생님들은 이렇게 느끼는데 학생들은 좀 다르게 느낄 수 있는. 이번 교육청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요,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원래는 이제 평가원보다는 교육청이 좀 쉬운 이런 거였는데, 교육청의 난이도가 꽤 많이 올라갔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. 거의 이제 동급은 아니더라도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, 그 지문 자체가요. 그 지문을 어떻게 문제로 만들었는지하고 상관하지 말고 우선 지문이 해석이 돼야 문제가 풀릴 거 아니에요. 그 지문 자체의 난이도를 좀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해설 강의에서 그 문제 유형대로 문제도 풀겠지만 그 지문 자체에 들어있는 세심한 구문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좀 많이 할 거거든요. 그 구문을 해설 강의에서 다 들으시면서 전부 필기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체의 난이도가 좀 있었다는 건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, 이제 지문 자체 말고 그 지문이 어떻게 나왔으면 그 이제 문제로 제작이 됐잖아요. 그럼 그 제작된 그 문제를 풀이하는 문풀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영어로 그냥 쭉 읽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과거에, 이게 교육청 문제지만 과거에 평가원의 기출 문제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문제 유형별 접근 방식대로 접근을 했는지 여러분이 그걸 제 해설 강의를 통해서 그걸 약간 교정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에 대한 계획도 좀 짜야 될 겁니다. 지문 자체 문제 풀이의 관점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 주변에서 답이 나오는 건데 생뚱맞게 다른 데서 답의 근거를 찾았다 이랬으면 그 문제는 잘못 푼 거거든요. 그래서 해설 강의에서 할 테니까 그 부분 좀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, 저는 이제 듣기에 대한 거는 강의를 안 합니다. 저희 사이트에는 물론 이제 듣기 선생님도 계시긴 하시고, 그리고 이제 영역이 달라졌는데 제가 듣기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 자체도 좀 웃기는데, 그래도 저는 항상 얘기를 해왔는데, 모의고사가 이제 딱 잡혔으면요, 모의고사 앞두고 최소한 2주 정도 전부터는 듣기 모의고사를 저희 사이트 선생님들과 사시든지 아니면 밖에 있는 사설을 사시든지 해서 어느 정도 듣기에 대해서 좀 적응력을 좀 길러놓고 귀를 좀 이렇게 좀 뚫어놔야 됩니다. 그냥 들어갔다 듣기에서 감점되고 나서, 아, 내가 듣기를 다 맞았으면 몇 등급일 텐데, 이런 얘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. 이번에 3월 전국연합에서 그냥 듣기 안 하고 들어갔다가 틀린 걸 6평에서는 난 맞을 거다,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맞을 거다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이제 시험은 지나갔지만 6평 전에 듣기, 이제 우리가 6평을 봐야 되잖아요. 6평 전에 듣기를 좀 준비해야 된다라는 마인드 세팅을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게세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, 제일 중요합니다. 그 선생님들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. 제가 학생이라면요, 여러 선생님의 강의를 듣겠어요. 그래서 거기에는 교집합을 좀 뽑아낼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교집합을 뽑아내서 그걸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그거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?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. 그것처럼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강사의 관점을 또 들어보신다면, 아,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. 그게 해설 강의의 존재 이유입니다. 이제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요, 저는 23번 제목 문제를 학생들이 오기 전에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온라인 학생만 위해서
보통 현장에서는요, 제목, 주제 이런 건 안 하거든요. 그래서 학생들 오기 전에 제목을 좀 강의를 좀 하고, 그리고 나서 이제 29번 어법부터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강의를 좀 찍어서 올릴 건데요. 조금 이따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좀 신경 쓰이는 포인트가 한 7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. 수업 준비를 해보니까. 우선 제일 먼저 이번 시험은요, 그 구문적으로 이중 부정이 매우 많았습니다. 이중 부정, 이제 부정이 두 개가 돼서 강한 긍정.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봐버리면 문맥의 정반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. 이게 가장 눈에 띄는 시험이었고요.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두 번째로 신경 써야 되는 게 not A but B 있잖아요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조대립. 거기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게 may가 추측이잖아요. 근데 그게 사실상 not으로 쓰인 구문. 이거를 이번 교육청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. 23번부터 마지막 문제, 제가 해설하는 마지막 문제 39번까지 특히 39번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. 이거 꼭 좀 강의를 통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법 문제에서는요. 이번에 어법에서 매력적인 오답이 4번이거든요. 등위 접속사 end를 기준으로 해서 그 end가 접속사로 학생들이 판단이 돼서 end 뒤에 있는 to 부정사 그 자리가 동사 자리 아닌가? 이렇게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게 문제를 냈어요. 정말 문제를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이번 교육청 모의고사. 그 어법의 병렬 구조에서 그게 절대로 접속사가 아니다. 인드가. 그거에 대한 제 강의를 할 건데 그러니까 정답을 제외한 다른 선택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이 부분 꼭 좀 신경 써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 4번 이제 just as라는 게 두 번 나와요. 문제에서. 몇 번에 한 번 나오더라? 앞부분 뒷부분 한 번씩 나오는데 저 just as가요. 우리가 그냥 의미로만 접근했을 땐 이것처럼 쟤도 저렇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해석은 그렇지만 문제를 푼다라는 건 그 해석을 넘어서 그 기능적인 면으로 접근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. 이 just as가 not only A but also B로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. 그거를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고 미리 그걸 알고 이번에 3월달 모의고사 문제를 푸셨기를 기대하지만 대부분 몰랐을 것 같더라고요. 대치동 분당 여기 평촌 와서 강의해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. 이거에 대한 기능 이게 이번에 교육청 모의고사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이거 40회 모의고사에서 제가 엄청 강조하는 부분이죠. 벗이 없는데 문맥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. 역접의 대용 표현을 쓰고 문맥이 바뀌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경우죠.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문맥이 바뀌어요. 요거 하기 위해서 온라인 학생들을 위해서 23번 문제를 제가 그 학생들 없는 상황에서 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. 이거 좀 꼭 신경 좀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6번, 이 퍼스펙티브라는 말이 관점인데 저게 원근법이라는 뜻도 되거든요. 멀리 있는 건 조그맣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건 크게 그리는 미술의 하나의 기법인데요. 이 퍼스펙티브라는 관점 그리고 원근법 이게 두 가지 뜻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의 문제에서 한 번은 관점, 한 번은 원근법으로 다르게 쓰여서 학생들 입장에서 이 단어 어느 장단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. 근데 그런 게 왜 그렇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그 프로세스, 독해의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이따 요 단어가 나오는 그 문제 좀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순서 연결고리 보통 이제 36, 37 그 순서 문제가 연결고리가 3개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연결고리 3개가 아니라 이번은 3개인 게 하나도 없어요. 연결고리 그냥 2개 그리고 그냥 그 지문 자체의 답의 근거 이번 순서 문제가 연결고리가 3개가 있지 않고 2개 이하로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난도였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됐습니다. 총평 이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 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구문에 있어서 이 7가지 신경을 쓰시고 들으신다면 좀 그 시간이 알차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얻어갈 수 있는 해설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. 강의에서 뵙는 걸로 하죠.